제96회 전국체전의 폐막을 하루 앞두고 강원도 선수단이 뒷심을 발휘하며 3위를 탈환했습니다. 오늘도 육상과 레슬링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상 1500m에 출전한 최고운 마지막 코너에서 선두 추월에 나섭니다. 결승점을 얼마 앞두고 역전에 성공해 지난해 못 이룬 금메달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틀째 날 800을 잘 못해서 좀 많이 긴장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얻어서 너무 기뻐요. 레슬링 그레코로마니형 63kg급의 권민성은 전국체전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남자 배구 상무도 화성시청을 누르고 강원 선수단에 금메달을 보탰습니다. 남자와 여자 1600m 계주와 행성고 정구, 속초고 배구는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육상이 오늘 끝났고 대부분의 종목이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강원도는 개인전 선전에 힘입어 빼앗겼던 3위 자리를 탈환하며 목표 달성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핸드볼 황지정상과 농구에 출전한 상무는 금메달을 놓고 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결승전 경기를 갖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